안녕하세요. 2022년 강서구의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다면 강서구 구민과 함께하는 달달한 꿀팁 정보 척척박사 새롬쌤과 함께할까요? 새롬쌤 너무 궁금해요. 호! 안녕. 나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사 새롬쌤. 새롬쌤, 동네에 주차할 곳이 너무 부족해요.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면 사람도 차도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올해 강서구는 등촌 2-1 공영 주차장과 화곡 4-1 공영 주차장을 증축해서 각각 25면, 70면의 새로운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야. 앞으로 주차 환경이 더더더더 좋아지겠죠? 민주야, 핸드폰으로 뭘 그렇게 보고 있니? 요즘 유튜브에서 그렇게 재밌다는 지금은 강서시대 보고 있어요. 구민들이 우리 동네 소식을 직접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그래? 나도 구독과 좋아요 해야겠는데?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새롬쌤, 뭐 하세요? 나도 라디오 DJ가 되려고. 라디오 DJ요? 강서구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우리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부스가 시작된대. 열심히 준비해봐야지. 저는 정말 새롬쌤이 없었다면 이런 정보 몰랐을 것 같아요. 올해는 새롬쌤이 알려주신 정보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어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꿀팁을 쏙쏙 골라 전해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그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